앙가르스크의 미치광이 미카일 팝코프, 전직 경찰관이었던 포프코프는 고향인 시베리아 앙가르스크 등지에서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최소 83명의 여성을 살해한 죄로 2012년 체포된 뒤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술에 취한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경찰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했다. 발견된 시신들은 칼에 수십 차례 찔려 있었고 어떤 시신들은 180번이나 난도질되어 있었다. 주민들은 끔찍한 수법으로 인해 늑대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러시아 언론은 안가르스크의 미치광이, 늑대인간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경찰 내부 사정을 잘 알던 그는 20년 가까이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다녔다. 수사관들은 경찰이 주로 사용하는 오프로드 차량의 흔적이 범죄 현장에서 계속 발견되자 2012년 전 현직 경찰 3,500명에 대한 DNA 검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덜미를 잡힌다.